해놓고 끝내서 먹는 거. 이거는 많이 찍으면 다 녹죠. 암환자들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간단하죠. 어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야, 빠글빠글 지지면 굉장히 울고 갈 정도로 와 있어요. 시간장은 토마다 또 넣고 또 나오고 이래요. 장마다 들어가야 되고. 그냥 빻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가 별도로 넣었던 게 있어요. 중국장. 예. 삶아서 천국 발효를 한 거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김이 금방 삶은 거야? 네, 지금 저희 황토방에서 나와서. 아. 이거는 많이 찌우면 다 녹죠. 대강은 조금 찌워. 대강 대강. 네. 이거 해서 그때 찌개를 바글바글 끓여놓을게요. 네. 찌개 끓이는 거 찌개. 그렇죠. 두부 넣고 바글바글 끓이는 간장. 간장 얼마나? 이 정도만. 간장. 하고.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이에요. 다 넣을래요. 많이 넣네요. 네, 많이 넣네요. 왜냐면 이게 면역력 좋아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청국장. 암환자들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아, 그건 고추 씨앗. 고추 씨앗이에요. 이렇게 비벼놔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향이 훌륭하죠? 벌써 굉장히 간단하네. 진짜 간단하죠? 어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야, 빠글빠글 지지면 된장이 울고 갈 정도로 와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계절 요즘에 그 감기가 환절기니까 감기가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좋은 음식입니다. 부뚜막에다가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네, 방치해 놓는 장이에요. 네, 공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발효하니까 이렇게 놓고 꺼내서 먹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요. 고춧가루, 고추 씨앗가루를 뿌려요. 이게 늦고추, 파란 고추 있죠? 그거 말려놨다가 가루로 쓰는 거예요. 늦고추는 농약도 안 하죠. 비료도 안 하죠. 그 튼실하게 큰 그 풋고추, 늦고추를 따서 말려서 가루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은 맛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 사러 시장을 가도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나 뚝 떠다가 그냥 바글바글 끓이면 돼요. 쉬우실 거죠? 네. 그래서 막 씌워놓는 거예요. 완성. 그냥 이렇게 퍼다가 그냥 끓이면 돼요. 아예 아무것도 없네, 두부도 없네, 그럼 김치만 넣고 끓이면 돼. 그럼 밥 한 그릇 뜬다. 그럼 다음에 지레장하고 같이. 네, 같이 한상 차림 할 거예요.